네, 지금 현재 수리하고자 하는 게 네, 인버터 보드인데요. 네, 이렇게 인버터 보드만 떼서 보내주셨네요. 네, 원래는 인버터 하게 되면 많이 연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있고 케이스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인버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와 같은 관정에 들어가는 인버터가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산업용에서는 보통 컨베이어 벨트에 돌리듯이 네, 모터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인버터가 또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인버터 같은 경우는 네, 이와 같은 전제 유도 전등기 네, 3상 모터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버터 비슷한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단자 케이블, 시그널 케이블 자체가 연결할 수 있는 전선 꽂을 수 있는 터미널 그런 건데요. 이쪽 제품에서 같이 비교해 보신다 하시면은 네, 그쪽 터미널 연결해서 설정을 어떻게 해서 쓸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되어 있는 게 네, 이와 같은 터미널 단자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하나 뭉치 제품, 네,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보드만 떼서 보내주셨다. 이 보드만 보내셨다. 이런 걸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전기가 이쪽에 들어가는데요. 네, 들어가면서 전기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바삭 구워나면서 네, 불꽃과 더불어 탔다는 것이죠. 내부에서 탔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터미널 단자를 꽂아서 전기를 인가를 시키니까 이쪽에 NTC라고 써있는 이와 같은 서미스타 또는 바리스타 건너뛰어서 이쪽에 브릿지 다이오드 다시 또 NTC 릴레이와 더불어서 시스템 전체를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건데요. 근데 전기를 집어넣고 어떤 앞에서 이런 휴즈가 어느 정도 차단 보호 역할을 해주면서 건너뛰어가지고 다시 또 2차적으로 NTC가 네, 그런 것을 전류 흐름에 있어서 보호를 우리 저기 말로 바리게이트 치듯이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주면서도 전기라는 것이 더는 알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밀려 들어와서 이쪽에 내부의 전기를 사용을 해서 이게 전기가 220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DC잖아 5V나 12V를 쓰게 되는데 그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레그레다 IC, 레그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레그레다가 네, 반 미쳤다 그러죠. 어떤 때는 동작이 되는다는 듯 해서 네, 이번 컨셉은 이 레그레다의 네,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만 달랑 보냈듯이 이와 같은 보드 안에서 5핀으로 되어 있는 레그레사 레그레다 파형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는 같이 공통 접지를 해놨고요. 네, 이쯤에 스크프를 통해서 파형을 같이 해보면 1번 파형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표, 그래프 안에 이게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나오는 원래 정상 파형인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모양이 나왔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학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상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왼쪽에 보시면 수치와 심벌이라 그런 모양의 그림이 보이는데 그걸 같이 비교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1번 핀이었고요. 다음에 2번 핀, 2번 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쪽 2번 핀. 2번 핀은 조금 더 타원형이 좀 오므라들었달까요? 쪼그라들었달까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3번 핀. 그 다음에 종일선이네요. 4번 핀. 네, 5번 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새를 좀잘 알아놓게 되면은, 나름대로 다음에 수리할 때, 또는 이상형으로 판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부품의 양부 판정, 네, 파형 관측을 하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의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저는 나오는 듯하게 끊어진 듯한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다른 자를 찍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파형에서 네,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방금 1번 핀에 찍었을 때 입력 자체가 봤을 때 동그스름하게 약간 좀 넓은 듯하게 보이는데요. 아, 넓지 않느냐? 이거는 넓느냐 안 넓냐는 네, 다음 파형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파형을 찍어 보았습니다. 2번 파형은 일할 수 있는 파형인데요. 네, 1번 입력에 비해서 2번은 네, 일을 하고 나와서 관계되어 있는 건데 네, 4번 파형도 언제나 비슷합니다. 2번 파형과 더불어서 거의 그 자체와 똑같은데요. 이런 파형들이 즉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입력과 네, 출력을 비교해 봤을 때에 네, 그러지 못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 부품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네, 들어가서 그대로 나온다든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 부품을 그때요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선, 네, 패턴, 동선으로 연결해 놓으면 될 건데 그때 이런 부품을 쓰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부품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이 값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정의전, 역회전,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라, 컨베이어벨트가. 그 다음에 후진해서 역으로 돌아라. 그 다음에 빠르게 돌아서 주파수 변조. 주파수가 몇 헬스로 움직여라. 그래서 속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파라미터가 자꾸 이상 기후처럼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정회전, 역회전, 주파수 속도. 이런 그 파라미터 설정이 값이 바뀌어가지고 이상 동작을 한다든가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전원부에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만큼의 일을 제대로 이상하게 나타내주는, 네, 그런 거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은 병뚜껑을 딱그 자리에 가서 딱 꽂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지나가서 병뚜껑이 떨어지게 되면 잠겨지질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어하는 게, 네, 전류, 전압,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전원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파형이 있어서 부품의 양부 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 좀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